왕배도 왔네. 왕배. 제가 저 고등학교 후배예요. 아, 맞아, 맞아, 네, 맞아. 신성보. 아, 왕배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? 장 보고 있다가 제가 고깃집을 하는데 장 보다가 하우 형 전화가 와서 싸움이 났대요. 촬영하고. 아, 전부 이렇게 불렀구나. 맞죠. 네. 아니, 온 거는 하가 불렀는데 아니야, 개인적으로 아니야. DL보이즈 동아리 동아리 같은 아~ 댄스 서클이었어요. 또, 네. 그 클럽 서클. 아 댄스 서클. 아 진짜. 소문이 되게 크셨어요. 무슨 소문? 선생님이 김종국처럼 되지 말라고. 아니야, 진짜 선생님이 그랬어요. 선생님이. 아, 선생님이 그랬어요. 선생님이. 김종국처럼 되지 말라고. 이거 봐, 이거 봐. 너 봐봐. 되게 잘 풀린 케이스라 그랬어요. 자, 예. 자, 그리고 좀 아, 약간 조금 뭔가 아, 뭔가 좀 어둡습니다. 가까운 기분이 좀 이제 어두우시네. 늘 눈에 아이섀도우를 하고 계시잖아요. 지금 제일 밝을 때. 예, 예. 지금. 아, 근데 이건 진짜. 와, 이건 스모키 화장을 안 해도 되나? 아, 당연하죠, 진짜. 눈 쪽은 약간 팬더검이에요, 팬더검. 아니, 형님은 진짜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저 처음 만났어요. 20대 때부터 그랬어요. 20대 처음부터 이거 진짜. 네. 근데 형도 체구가 좋으셔가지고. 아, 체구는 좋으신데 형이 요즘 힘이 많이 없어. 느려. 느리고.